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오늘 드디어 MCU 9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명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요, 2014년 3월 26일에 개봉했습니다. 396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했고요. 아, 저도 그때 보러 갔던 생생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전개와 여러 인물들의 심리적 묘사, 그리고 여러 상황들에서 오는 재미들이 이 영화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마블 레전드에서 윈터 솔저를 거의 다 뽑아줬거든요. 이때 이 윈터 솔저는 아예 뭐 반다이는 손도 안 댄 것 같아요. 이제서야 프로토타입을 내놓으면서 윈터 솔저 피규어를 내놓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마블 레전드 윈터 솔저 제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캡틴 아메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트는요, 스텔스 수트라고 하죠. 첫 장면이 굉장히 또 인상이 깊은데, 이 비행기에서 낙하랍니다. 낙하산 없이 방패 메고 물로 들어가서 배에 잠입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입었었던 스텔스 수트입니다. 이 수트는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수트예요. 이 색감이라던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심플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깨에 쉴드 마크가 도드라지는 그런 수트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 체형입니다. 체형. 야, 역삼각형에. 그래서인지 뒤태도 굉장히 멋있어요. 크, 또 남잔 등 아닙니까? 야, 일단 얼굴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눈 도색도 잘 되어 있고 헬멧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몰드라던가 이런 텍스처 같은 거는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턱끈 같은 것도 조금 도색이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죠. 요쪽의 질감과 이 옆쪽의 질감 이랑 이런 게 달라요. 도색과 함께 겉의 재질 표현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 어깨, 왼쪽 어깨에 보면 로저스라고 써있죠. 자, 방패 볼까요? 방패도 색깔이 다르죠. 흰색, 빨간색, 파란색의 조합이 아닌 푸른색과 회색과 은색의 조합. 파지하는 거는요, 이 손에다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손을 살짝 안쪽으로 구부리면 방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디테일도 살려줬어요. 요거 벨트, 요런 디테일, 수납 주머니들 있고요. 가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레전드들과 비슷합니다. 가슴 쪽에 볼 조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따닥 라쳇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대신 허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조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어깨도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상박이 돌아가게끔 해줬고요. 관절은 이중관절이라 별 문제 없이 잘 접히죠. 바지 접힌 요런 느낌들 굉장히 괜찮죠, 그죠? 빨간 줄 하나 쫙 가있고 빨간색이 어디 갔나 했더니만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지 모양대로 조형을 해놔가지고 사실 옆쪽으로 많이 가동이 되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도 이중관절, 늘 이중관절이죠. 거의 이중관절이에요. 뭐 워커도 마찬가지로 투톤이에요. 그냥 통짜가 아니라 나름 신경 굉장히 써준 겁니다. 4세 이상의 완구치고는 늘 얘기하지만 가성비가 정말 끝내주는 제품이죠. 캡틴 아메리카. 네, 요런 포즈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스탠드를 이용하니까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포즈가 또 가능하죠. 아, 이거 괜찮은데? 요런 포즈를 또 지어놓으면 또 전시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캡틴 아메리카의 스텔스 수트 버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블랙 위도우입니다. 블랙 위도우 헤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얼굴도 잘 나왔고요. 바디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형적인 뭐 마블 레전드 바디라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것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얘 리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자꾸 자빠져가지고. 자, 아무튼 그런데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제품이 한동안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이 생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파마한 머리도 있었기 때문에 어벤져스 1에 나왔던 모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연말 정도에 늘 패밀리 세일 한번 크게 한번 합니다. 그때 굉장히 거의 떠리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네, 얼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을 굉장히 잘 조형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만 해도
디지털 프린팅이 아니었어요. 지금 도색 상태도 굉장히 괜찮죠. 눈. 네, 왼쪽 눈이 좀 작게 되어 있는데 뭐 사람이 원래 다 짝짝이기 때문에 네. 지퍼가 내려간 거. 이런 조형들. 그 쉴드 마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프린트 돼 있고 벨트 모양이라던가 도색 상태도 꽤나 괜찮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마블 레전드가 이 여성 피규어들의 이 볼륨감을 좀 심하게 극대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총이 있죠. 이거 모양이에요. 이거 뻥이야. 가짜야. 안 뽑혀요. 아씨 근데 좀 뽑히 좀 해주지. 요런 버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한데. 여기와 여기가 투톤입니다. 도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텍스처도 좀 다르죠. 보이는 관절들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거죠. 신발 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접지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쓰질 못해요. 하지만 이 헤드 얼굴로 모든 평정을 해버리죠. 한순이 언니 안녕. 네, 캡틴 아메리카의 언마스크 헤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 껴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뭐 크리스 에반스와 전혀 닮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던 이런 또 헤드가 있다는 거. 네, 영화에서 보면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도망다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혹시 둘이 썸을 타는 거 아닌가 했지만 결국 친구로 남게 되고 나타샤 로마노프는 브루스 베너와 썸을 타게 되죠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애매한 관계가 될 뻔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윈터 솔저 버키 바른스. 이야 이거 정말 잘 나왔죠. 저 마스크 헤드가 정말 카리스마 넘칩니다. 팔이 뭐 맥기가 아니라서 조금 뭐 광발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조형이라던가 가동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너무 잘 나왔죠. 네, 나름 그 마스크에서 눈 쪽에 도색이 조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니까 비치네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옷 표현들 이런 텍스처라든가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팔 그리고 무기가 동봉이 돼 있잖아요. 장총이 뭐 하나 무기가 동봉이 돼 있는데 써먹기 힘든 총이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얼굴 좀 헤어 예 요런 애매한 단발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길죠. 네 옷 밴드. 자, 총은 제가 다른 거 쥐어준 거고요. 칼도 다른 거 쥐어준 겁니다. 뒷모습도 어우 아주 멋지고요. 이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하지만 뭐 굳이 지금 벗길 필요 없으니까. 네, 워커도 괜찮습니다. 얘도 여기 라쳇 관절을 써서 이렇게 숙일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이 윈터 솔저 지금 너무 좋은데 엄청나게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스티브 로저스,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이 닮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얘도 좀 안 닮았습니다. 네, 머리 모양은 오 괜찮게, 오 옆모습 괜찮고, 오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자 이제 앞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분위기 괜찮아? 분위기 괜찮아? 얼굴에 뭐 위장도 했어. 오, 오우 씨. What are you, man?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 진짜 때려버리고 싶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고? 난 반댈세.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언마스크 헤드를 쓸 수가 없어. 네 요런 구도를 또 잡아볼 수 있겠죠. 절친이었던 친구가 적이 돼서 나타나다니. 같이 전쟁까지 겪었는데 야 이 정말 엄청난 그 스토리였죠. 네, 그래서인지 더욱더 이 친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친구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뒤에 11호까지 연결이 되죠. 지금까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랙 위도우도 있었고요.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슈트, 그 다음에 윈터 솔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잘 나온 피규어들입니다. 좀 나온 지 됐지만 그래도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닉 퓨리도 나오긴 하지만 닉 퓨리는 어벤져스 1에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합니다. 영화도 재밌고 피규어도 잘 나왔고 요대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전시한다면 또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영화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